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복사기에다 넣으시고, 그리고 여기서 스캔 버튼을 누르세요. 스캔 버튼. 그리고 여기서 KRC 선택하시고, 화면에서 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스캔돼서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컴퓨터로 가서 컴퓨터에서 파일 익스플로러를 여세요. 그러면은 또는 이제 그 데스탑에 스캔이라는 아이콘도 있어요. 그걸 누르셔야 되고 그 파일 익스플로러 가서 A 드라이브로 가시면은 거기는 스캔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파일들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 파일들을 가져가신 다음에는 꼭 삭제해 주세요.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이거를 빈 상태로 쓸수 있게.